유학의 뿌리를 찾아서 유학은 공자님의 집대성한 학문이죠. 네. 마지막 그 시간으로 안양 선생님을 알아보는 안양 선생님의 교육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안양 선생님의 교육 사상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순응한 씨 안문가에서 안면희 선생님과 안영순 선생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안양 선생의 교육 사상 정말 좀 귀중하고 참 커다란 우리 마음의 보배시고 선생님이시죠. 우리 고려 말기에 그 암울했던 그런 시대에 안양 선생 같은 분이 나오셔서 교육 활동은 성리학의 이념을 바탕으로 그때 한참 불교가 유행하고 할 때 숭유 억불의 그 기치로 새로운 시대를 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양 선생의 교육 사상은 어떠한 것이 정말 그 교육 사상을 정신을 이끌었는지 네.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뭐 오늘 시간이 짧고 마지막 시간이라 아쉽긴 하지만 하여튼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양 선생의 그 교육 사상은 성리학적 유학에 입각해서 이것을 실천하는 이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화이 사상에 입각한 주자의 정통론을 이미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것을 충렬왕 24년 원나라에 체류하는 동안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 교육 중흥에 전력을 다했던 것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성리학적인 역사인식을 배양하여 자주적 국가의식을 고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이 사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중국의 사상을 이제 이제 우리가 그 숭상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도 뭐 그 미국을 숭상하고 뭐 이러듯이 그런 뭐 사대주의 사상이 아니라 학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 선생의 그 현실적 교육 이념은 성균관에 국학이 준공된 후에 국학이라는 건 이제 그 성균관을 말한 거죠. 그래서 성균관의 학생들에게 유국자 재생이란 그 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유국자 재생문에서 성인의 도는 현실 생활에서 그 윤리를 실천하는 데 있다라고 하면서 학문을 일상생활의 보편적인 행동 규범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효와 충, 애와 신을 강조하였고 또 자신의 인격을 도약하기 위해서 경을 근간으로 해야 하며 일을 함에 있어서는 정과 성으로 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성리학적인 윤리관을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경과 정을 강조한 것은 이후 목은 이생이 그의 교육사상을 기조로 경과 공을 올바른 성정을 내세우는 데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을 잘 표현한 유국자 재생문은 권근 양촌집에 실려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과 정을 강조한 것은 그 이후에 목은 선생께서 네. 그 교육 사상을 그 기조로 해서 이어받으신 그렇습니다. 그 정신도 네. 또한 그 목은 선생 정신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있다. 네. 예, 그런 말씀이시면서 이제 유국자 재생문이라고 있는데 네. 그것은 그 권근이 지은 양촌집에 권근 양촌집에 네. 있으시다는 것을 지금 네. 또 한번 읊어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문성공의 글은 남아 있는 게 거의 없고 다른 사람들 문집에 있고 예전에도 혜원 선생 실기를 조선조부터 만들려고 상당히 그러니까 조정에서도 노력했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못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그 유국자 재생문이 양촌 그 권근 선생 문집에 실려 있긴 하지만 이것은 대표적인 글이기 때문에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덧붙여서 알기로는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강당에서도
학술대회를 또 했고 네네. 또 이쪽에 프레스센터에서도 좀 네. 했고 네. 그래서 많은 자료를 지금 수집을 하지 않으셨나요? 안문에서? 네, 뭐 하여튼 그 종중의 자료는 상당히 방대하지만 뭐 우리가 여기서 다 이렇게 다 예.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네. 아쉽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으시지 않는가라고 제가 네. 지금 그런 뜻에서 네, 그렇습니다. 자료는 네. 많이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예, 좀 또 해주시죠. 네. 유국자재생문, 국학의 학생들에게 유시한 글, 성인지도는 불과 일용윤리이니 성인의 도란 일상생활의 윤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자당요하고 이신당충하며 자식으로서는 효도해야 하고 신하로서는 충성해야 하며 예의제가 하고 신의교붕하며 예의로 집안을 다스리고 믿음으로 벗을 사귀며 숙이필경하고 몸을 닦는 것은 반드시 경으로 하고 입립사필성의이라 일을 수행하면 반드시 지성으로 하는 것일 뿐이다. 피불자는 기친 출가하여 저 불가는 어버이를 버리고 출가하여 멸륜 폐의하니 즉일 이적지류라 윤리와 도의를 없애버리니 바로 일개 오량케 부류이다. 근인 병과 지혜의 학교 태계하여 근자의 전란을 겪은 나머지 학교가 퇴락하여 산은 부지학하고 선비가 학문을 알지 못하고 기학자라도 희덕불서하며 학문을 하는 자도 불서를 즐겨 읽으며 숭신기묘명 정멸지지하니 허무 정멸의 교리를 믿고 받더니 오심통지라 나는 심히 통탄하는 바이다. 오상어 중국에서 내가 일찍이 중국에서 득견 주해암 저술한데 주해암의 저술을 본 적이 있는데 발명 성인지도하고 양척 선불지학이니 성인의 도를 발명하고 선불의 학문을 배척하였으니 공적 입에 중리라 그 공이 공자와 짝할 만하다. 욕학 중리 지도는 공자의 도를 배우려 한다면 막여 선악 해암이니 먼저 해암의 글을 배우는 것만한 것이 없다. 재생 행독 신서하며 여러 학생들은 새로운 책을 읽으면서 당면학 무얼하라 부지런히 힘쓰고 배우는데 태만하지 말라. 네, 숭불 그 사상을 깊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이 아니고 성리학의 그 정신을 받들어서 부지런히 힘쓰고 또 공부하고 배워서 그 태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그 유국자 재생문 국학의 학생들에게 유시한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지금 읽어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배우는 학생들이나 또 그 학생을 가르치는 우리 어르신들이나 한 번은 꼭 읽어보고 지나가야 될 그 유시하실 네, 글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양 선생이 불교를 배척한 것은 그 당시 사상적 배경으로 볼 때 이건 아주 혁명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후기에 그리고 촉불을 주장한 가장 최초의 학자는 바로 안양 선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성균관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도 정성을 다하였고 또 그들에게 예의를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려사 열전에 안양이 국학의 학생을 사랑한 기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재생으로서 선배에게 예의를 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안양이 노하여 장차 벌하려 하니 재생들이 사죄하는지라 안양이 이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재생들 보기를 내 아들과 손자 보듯이 하거늘
재생들은 어찌 이 노부 뜻을 체득하지 못하는가? 선생이 우리를 대하기를 이와 같이 정성껏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감복하지 않는다면 어찌 사람이라 하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예의를 갖추지 못한 그런 그 제자들을 보면 이렇게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주연을 베풀고 이제 그 학생들한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학생들도 그 안양 선생의 뜻에 순복하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네. 안 들을 네. 학생이 요즘 같아도 네. 그렇겠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이 옳다고 다 생각을 하셨다. 그 현재의 교육 그 상하고도 좀 그렇습니다. 맞죠. 네, 네. 예. 예, 계속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양 선생의 태도는 이제 학교 교육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일반 생활하면서도 아주 일관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청에서 일을 처리할 때도 판단을 아주 현명하게 하였고 이로써 동료의 대신들이 모두 경복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안양이 관로에서 행실한 기록이 고려사 저료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습니다. 아, 관직에서 네, 네. 관직에서 행한 네. 그 실록이 기록이 네. 또 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실 거죠? 네, 네. 예. 안양은 사람됨이 장중하고 안상하니 사람들이 모두 애경하였다. 상부에 있을 때 모사와 판단을 잘하니 동여의 선비들이 순이 따르고 오직 조심하여 감히 다투지 않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은 안양 선생은 학생들 뿐이 아니라 동료들이나 같은 그 관청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이렇게 아주 아주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감히 네. 이제 이렇게 다른 분들이 그 시비라든가 뭐 이런 걸 걸지 못하고 그 말을 잘 따랐다. 그 안양 선생 네. 후손들이 요즘에도 보면 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건 그죠? 네, 그건 뭐 저희가 그 수긍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그건 저희가 너무 그 저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안양 선생 선조를 욕보이지 않도록 노력들 하시고 하는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안양의 업적 가운데 이제 앞서 설명한 것들이 이제 문물의 유입과 연구. 그다음에 제도의 중요한 점도 있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교학 기능을 위해서 전력한 것이 가장 큰 공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6세 때인 1298년 충선왕이 일시 즉위와 함께 관계가 개편되자 참지기무 행경유수 집현전 태학사 계림부인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가 이제 관직에서 주동적으로 교학 기능을 위한 시책을 펼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집현전 태학사 계림부윤 좀 이런 그 단어가 요즘엔 뭐 생소하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네, 네. 그때 그 국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고 집현전 하면 또 엊그저께 한글날도 지나갔지만 이 그런 것을 또 또 염두에 두는 네. 또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겠습니다. 네. 예, 다음에 이제 심학전 좀 설명하실까요? 네.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주동적으로 이제 교학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하자면 힘이 생겨서 그 이제 처음으로 산성과가 되어서 이제 서막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장학재단입니다. 그래서 그 설립을 위해서 이제 조정의 신하들한테 다음과 같이 건의를 했습니다. 양형고가 재정난으로 오로지 이름뿐이니 이를 위해서는 백관으로 하여금 각각 은과 포를 내게 하여 재정을 튼튼히 하여야 한다. 네, 이게 양형고. 네. 양형고가 뭐 지금 새삼스럽게 들리시는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우리 성균관을 그 재생들을 공부시키고 할 때는 양형고가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죠? 네, 그럼요. 예, 그런 네. 제도를 만드시고 또 그런 그 양형고라는 그 창고겠죠? 창고 아니요. 의미가 네, 이제 네, 의미가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의미로서 양형고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그
교육을 어떻게 하면 그 무난하게 네. 요즘 말하면 졸업까지 네. 예, 네.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서 만드는 양형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서막전과 관련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서막전을 만들게 된 거는 이제 양형고는 우리가 한문 뜻을 풀이하면 네. 현인을 양성하는 창고, 창고라는 네. 이제 곡식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양형고도 이제 교육 그 장학 재단인데 네. 그 당시 성균관에 있는 학생들이 모두 다 거기 먹이고 뭐 하여튼 잠재우고 이러면서 네.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게 양형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양 선생께서 이제 조정회의에 건의를 하자 문무백관들이 그들의 일품에 따라서 기부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네. 그 6품 이상은 은 한 근, 그 다음에 7품 이하는 포, 포는 별을 말하는 거죠. 별을 4개 해서 양현고로 보냈고, 이제 이것을 융통시켜서 나오는 이자로 학생들이 생활과 교육에 충당하게 하였습니다. 네. 참 그런 발상이 그때도 나온 거예요. 네. 예. 아 돈이 없으니까 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여기 이제 6품, 7품 하는 거는 국가의 관직. 그 지금의 네.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니까 그 돈을 네. 네. 국가의 녹을 받는 분들이 네. 예, 십시일반해서 학생들은 가르쳐야 되겠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서막전, 그 양형고를 만들어서 네. 그 비용을 거기서 충당을 하자 이런. 그렇습니다. 그 제안이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대단한 그 발상이시고, 예. 그래서, 예, 다음 또 계속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62세 때인 1304년에,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그 유경재단에 해당하는 서막전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정적으로 이제 국자감의 운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원활하게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데 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예. 예. 이때도 이제 그 앞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밀직의 직에 있던 고세라는 사람은 서막전 내기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제 그러나 예, 안양 선생의 훈계에 따라서 고세의 태도가 누그러졌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의 꿋꿋한 신념은 이제까지 위축되었던 국자감, 성균관의 학생들 국자감을 일으키고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서는 많은 선비들을 직접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려는 비록 국력은 쇠퇴해가는 마당이었지만 교학은 크게 부흥해서 이 부흥한 그 교학이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양촌공근이나 정도전이나 이런 그 뭐 정몽주, 정도전 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조선조까지 이어졌고 그 조선조에 이어진 그 학맥으로 해서 조선 500년이라는 역사가 숭유의 그 사상을 가지고 지탱돼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그 안양 선생의 그 교육 네. 사상에 대해서 네.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네. 양형고에서 그 서막전을 만드는데 네. 고세라는 사람은 네. 나는 못 내겠다. 그렇습니다. 왜 못 내겠다 그랬죠? 그 사람은 이제 무인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무인인데 학생들 가르치는데 왜 돈을 내겠느냐. 이런 문인을 양성하는 곳에 네. 무인이 왜 그 서막전을 네. 내느냐 네. 장학금을 해내느냐 네. 이랬는데 이제 그조차도 안양 선생님께서 설득을 하셔서 네. 아, 수궁이 됐다. 그렇습니다. 수능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능하신가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능하고 수능하고는 이제 그런 다르고요. 그렇습니까? 네. 예. 그 안양 선생의 아들. 네. 그 좀 네. 아들 그 네. 안우가 안우기네요. 예, 안우기. 네. 안우기가 선생님이 계셨네요. 네, 그분까지 좀 네. 정리를 좀 해 주시죠. 네. 그래서 그 안양 선생의 아들 이제 아들이 이제 안우기인데 이 사람은 충렬왕 때 이제 과거에 급제해서 정치가로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자 안목은 밀직부사로 활약하였고 아버지는 태사공 안부이십니다. 이제 이 집안이 이제 물론 이제 아버지 안부는 이제 의협을 전공했지만 이제 문성공대에 와서 문성공 안양 선생 그다음에 5세 안욱이 그다음에 6세 안목 그다음에 7세 안원숭
전부 다 문자 시호를 받으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4대에 걸쳐서 문자 시호를 받았고,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정말 대단한 그 활동들을 하신 그 선조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래서 이제 그 이와 같이 이제 그 집안이 그 집안 전체에서 주작을 전래시켜서 그 고려 말에 장식한 많은 선비들이 이제 배출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교학 그 이제 교학 진흥 정책은 고려 말을 거쳐서 조선조의 이르기까지 그대로 답습되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의 그 안양 선생의 아주 큰 공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그 안양 선생의 아들 안욱이 선생까지도 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심학전 섬학전을 그 참 설치해서 네. 아버지 뜻을 받들은 그 교육에 네. 명문가로 아주 그때 그 안가에서 학교를 졌다면 그 정말 사학의 그 최고 명문을 짓지 않았을까. 그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양 선생님을 마무리하면서 서막전 양형고까지를 공부했고 거기에 이제 안양 선생에 이어서 그 아드님 안욱이 네. 선생까지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렇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그 고려 조선 대한민국까지 이어지는 이 안가의 모습 멋있고 정말 훌륭한 모습을 두 분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도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아주 그 장시간 우리 이 안양 선생을 그 현창하고 또 고려말 조선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게끔 도와주신 두 분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